상지대학교가 또 동아리가 몇몇 개 유명한 동아리들이 있다고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혹시 동아리 방들이나 이런 것 좀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저희 일단 먼저 품세단 친구들 만나보고 싶은데요. 아, 품세단은 어떤 동아리예요? 아, 저희 학교 태권도 품세 네. 따는 동아리인데. 아, 직접 그거 품을 따는 그런 동아리인가요? 네. 아, 멋있어요. 와, 얼른 가봅시다. 네, 품세단 공연도 유튜브에서 되게 유명하더라고요. 오, 한번 찾아볼게요. 네. 네. 한번 가볼까요? 네.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면 되는 건가요? 네,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긴 하는데 아... 또 걸어서 한층 더 올라가야 되면 꼭대기에 아... 지금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지금 연습을 오, 저도 이렇게 오, 실제로 가까이서 쳐 와, 장난 아니네요. 그쵸. 근데 학교 수업 시간이 아닌데도 다들 이렇게 연습을 열심히 하고 있네요. 네, 그쵸? 그리고 태권도 학과는 진짜 태권도장 불이 잘 안 꺼질 정도로 밤 늦게까지도 연습 많이 하시고 진짜 절도 있어 보여. 네. 그러니까 또 이렇게 가까이서는 처음 보는데 진짜 이렇게 직접 보니까 더 멋있는 것 같아요. 제가 동아리 소개시켜달라고 하자마자 다들 이 태권도 동아리를 꼭 보셔야 된다고 품세단 보라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그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인사 좀 시켜주세요. 제가 이제 오늘 상지대학교 처음 놀러 와봤는데 여기 상상 홍보단 친구분들께서 여기 품세단이 동아리 중에서도 특히 유명하다고 계속 막 이렇게 자랑을 해주셔가지고 안녕하세요. 저희는 상지대학교 품세단 태극이라고 합니다. 아, 만나뵙게 돼서 감사합니다. 아까 연습하는 모습 봤는데 너무 멋있더라고요. 아, 진짜 상상 홍보단에다 제가 동아리 소개시켜달라고 하자마자 이 태극단 바로 소개시켜준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멋있었어요. 감사합니다. 그럼 혹시 태극단 동아리 가입하고 싶어하는 그런 신입생들한테 여기 동아리는 이 조건은 반드시 알고 있어야 들어올 수 있다 뭐 이런 거 있을까요? 크게 조건은 없는데 네. 웬만하면은 태권도를 해봤던 분들을 위주로 많이 받고 있고요. 저희가 대회를 많이 나가다 보니까 조금이라도 경험이 있으신 분들을 주로 받는 것 같습니다. 아, 대회 활동 나가고 하는 동아리면은 혹시 뭐 이런 품띠 같은 것도 이렇게 네. 밖에서 대회도 나가고 뭐 이런 식으로 활동을 하는 건가요? 네네. 저희가 이제 대한태권도협회라고 거기서 인증하는 대회를 주로 나가서 네, 메달은 많이 못 따지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아, 너무 멋있어요. 아, 그러면 초보자분들은 조금 뭐 집에서라도 연습을 한 다음에 지원해야겠네요. 물론 초보자분들 오셔도 저희가 잘 알려드리긴 하는데 아무래도 네. 분위기상 태권도 학과의 동아리다 보니까 조금 어려움은 있으실 것 같습니다. 아, 그러면은 여기 동아리 경쟁률은 어느 정도 돼요? 저희는 그냥 웬만하면 들어오는 대로 다 받아들이고 있어서 네, 경쟁률 딱히 모르겠습니다. 그래요? 네. 면접이나 이런 거 혹시 따로 있나요? 네, 저희 실기 때처럼 시험하는 게 있고 면접도 따로 봐서 어디서 어떻게 운동을 했고 어디가 아픈지 다 파악을 한 후에 운동을 진행합니다. 아, 진짜 정말 동아리인데도 정말 체계적으로 돌아가는 것 같아요. 뭐 신입생들한테 저희 동아리 들어오면은 이런 점이 제일 좋다, 가장 좋은 점 하나만 딱 집어서 얘기해줄 수 있을까요? 다 같이 운동하면서 놀고 뭐 운동도 하고 따로 여가 생활도 하니까 많이 친화력이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설명 너무 감사해요. 저도 이 동아리 들어오고 싶을 정도로 아까 보니까 너무 절도 있는 그런 게 진짜 굉장히 멋있더라고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그래서 이렇게 상상 홍보단 분들과 함께 이 태극단 동아리에 대해서 설명도 듣고 이렇게 소개도 받았는데요. 정말 너무 멋있는 동아리인 것 같아요. 설명 너무 감사했어요. 네, 그래서 이번엔 어떤 동아리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이번에도 인기 있는 동아리 중에 밴드부 한번 보러 가보실까요? 아, 알겠습니다. 두 번째로 밴드부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지금 저희 학과에서만 하는 동아리를 하고 있는데 모든 학과가 참여하는 중앙 동아리가 따로 있어요. 아, 모든 학과가 참여가 가능한? 네. 아, 네네. 그래서 그 동아리는 따로 운영진이 있는데 그 운영진 한번 만나러 가볼까요? 중앙 동아리는 다른 동아리, 다른 학과 친구들이랑도 친분을 쌓을 수 있고 하는 장점이 있어요.
그럼 중앙 동아리에는 보통 한 몇 개의 동아리들이 들어가 있어요?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요? 네, 수십 개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특히 종교나 음악 아니면 학술 동아리까지 모든 분야를 다 하더라고요. 안녕하세요. 네, 운영장은 아니고요. 네네. 지금 부회장 맡고 있는 이철헌이라고 합니다. 아, 네. 중앙동아리에서. 아. 동아리 개수가 혹시 몇 개 정도 있어요? 지금 현재 28개 정도 있고요. 네네. 이제 또 준동아리라고 해서 아직은 그 동아리로 정식 동아리로 승격이 안 된, 그러니까 약간 새로 만들어진 동아리가 1년 정도 그런 과정을 거치거든요. 아. 제대로 잘 운영이 되는지. 네, 그렇죠. 아. 네. 그러면 그 26개 동아리들을 어디 가면 이렇게 한 번에 좀 소개들이나 이런 걸 다 볼 수 있을까요? 저희 그 SNS를 운영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그 SNS에도 일단 그 각 분과라고 있어요. 아, 동아리별로 네네. 약간씩 색깔이 다른데 그 비슷한 색깔들을 한 묶음으로 모아놓은 카테고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아, 그 분과별로 해서 이제 간략한 소개와 그리고 홍보에 도움이 될 만한 그런 홍보용 멘트들 그런 걸 정리를 해가지고 인스타그램이랑 페이스북에 업로드를 해놓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 중앙동아리 인스타그램 SNS 혹시 이름은 뭐라고 검색해야 나오나요? 네, 상지동연이라고 검색하시면 됩니다. 상지동연이요? 네. 아, 소개 감사합니다. 특별히 혹시 우리 동아리들 중에서 잘 나가는 중앙동아리 있다 이런 동아리 있을까요? 그래도 아무래도 눈에 띄는 활동을 하는 동아리들이 많이 잘 나가는데 그 아까 보셨던 품새단도 굉장히 실력이 좋은 걸로 유명하고요. 아, 네네. 네, 그리고 밴드 동아리들 그리고 아니면은 춤이나 힙합 동아리들이 굉장히 좀 공연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조금 눈에 많이 확 띄는 그런 외부 활동이나 공연 같은 걸 많이 해서 그런 거다. 네, 그렇습니다. 아, 학과 동아리와 중앙 동아리의 네. 차이점 있을까요? 아, 네, 일단 학과 동아리 같은 경우는 가장 큰 차이점은 일단 그 같은 과에서 만들어진 동아리잖아요. 네네,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다른 과, 다른 단대, 다른 친구들이랑도 더 넓게 인맥을 쌓을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없다시피 한데 그 중앙 동아리에 들어오게 되면은 이제 과라든지 이런 경계가 없기 때문에 진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날 수 있고 다른 과에도 인맥을 좀 형성할 수 있다는 장점이 일단 있어요. 그리고 학우분들과도 조금 더 돈독하게 그런 우정을 쌓을 수 있는 동아리 네. 안에서 아, 그런 기회도 되겠네요. 다양한 친구들도 만날 수 있고. 홍보 감사합니다. 네. 중앙 동아리에 대한 설명을 너무 자세히 잘해주셔가지고 이렇게 외부인이 들었는데도 충분히 다 이해가 됐어요.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한번 다른 동아리도 그 밴드부 동아리 한번 이제 가보실까요? 밴드부도 그럼 중앙 동아리에 속해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아, 그러면은 이 중앙 동아리의 뭐 자랑이겠죠? 네, 그렇습니다. 자랑 중 하나의 밴드 동아리 한번 가보도록 할까요? 두분은 지금 가입되어 있는 동아리 있나요? 저는 학과에서 하는 밴드 동아리랑 학술 동아리 하나씩 가입해서 활동하고 있어요. 아, 그게 이제 중복 지원도 그렇게 가능한 거예요? 네, 문화 동아리라고 해서 밴드나 아니면 운동 이런 걸 하는 동아리가 있고 학술 동아리는 저희 시험 때 선배님들이 도움도 주시고 아~ 또 족보 이런 것도 아~ 주시는 그런 동아리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하나씩 가입할 수 있거든요. 아, 네네. 네, 그래서 저는 하나씩 가입해서 활동하고 있어요. 아, 다 되게 실무에 도움되는 막 그런 네. 동아리들만. 여기는 어떤 동아리? 저는 아직 동아리를 든 게 없는데 네. 들고 싶어서 많이 찾아보긴 했는데 저 체육학과가 많이 하는 진짜 운동과가 실기가 많은 과다 보니까 네. 체육할 수 있는 동아리나 아니면 저 여기 댄스 동아리도 아~ 대회도 많이 나가고 많이 활동을 많이 한다고 해서 네네. 한번 들어가 보고 싶은 마음이 아~ 댄스 동아리 잘 어울리실 것 같아요. 여기는 노창극장이에요. 노창극장이야? 여기 밴드부 동아리실이에요. 아, 이제 문을 살짝 열어.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 상사 홍보단 분들과 함께 제가 이제 중앙 동아리 중에서도 가장 잘 나가는 힙한 동아리 좀 소개시켜달라 그랬더니 밴드부라 그러더라고요. 잠깐 뭐 아주 짧게 뭐 소개라든지 아니면 음악으로 소개해주셔도 괜찮고 한번 해봐주실 수 있을까요? 우리 동아리 이런 동아리다? 특징 한 번만 보여주세요. 너를 몰라 그의 속에 뭉쳐진 너
사랑이라는 밴드부 동아리방에 제가 이렇게 한번 와봤는데요. 아, 이 동아리는 이름이 어떻게 돼요? 아, 저희는 돌핀스입니다. 아, 동아리 이름이 돌핀스요? 제가 아는 그 돌고래들 그거 맞나요? 네, 맞습니다. 아, 너무 동아리 이름까지 너무 귀여운 것 같아요. 이 동아리 혹시 그 신입생들이 많이 들어오고 싶다라고 했을 때 면접 봐야 되는 거나 이런 거 있을까요? 아, 네. 저희는 기본적으로 면접을 통해서 이제 부원을 뽑고 있고요. 신입생도 한 절반 정도 지금 대부분의 인원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동아리에 대한, 밴드에 대한 그런 열정을 먼저 보고요. 그리고 이제 악기를 어느 파트를 하셨는지, 어느 정도로 이제 좋아하시는지, 그리고 이제 잘 어울리는 분들이신지도 고려해가지고 인원을 뽑고 있습니다. 아, 그럼 여기 동아리 들어오려면 무조건 이 악기나 아니면은 뭐 하다못해 노래라도 잘 불러야 된다, 뭐 이런 거 있을까요? 이제 악기 같은 경우에는 배움에 대한 열정이 있으신 분도 저희는 환영을 하고 있고요. 노래는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실력이 잡혀있는 분들을 우선으로 해서 선출하고 있습니다. 돌핀스에 들어오면은 아, 이거 하나는 정말 다른 동아리보다 뭐 우수해요, 장점이에요, 좋아요 이런 거 있을까요? 네, 저희 돌핀스만의 또 음악 장르라던가 아니면 팀 내 분위기 이런 게 좀 되게 밝은 편이기 때문에 그런 거가 장점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돌핀스 혹시 외부 활동한 것도 있거나 아니면 뭐 채널이 올라와서 있는 게 있으면 자랑 한 번만 해주세요. 아, 저희가 지금 개발 중인 유튜브 채널이 있는데 성지대 돌핀스라고 검색을 하시면 유튜브 내에 이제 올라옵니다. 그쪽에서 이제 저희가 예전에 선배님들이 공연한 영상들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외부 활동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그 정기 공연 위주 느낌으로 홍대나 이런 곳에서 홀을 잡아서 공연을 진행을 했었거든요. 그런 식으로 아마 향후에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제가 이렇게 동아리에 대한 소개도 듣고 아까 공연 연주 영상도 봤는데 정말 너무 멋있었어요. 중앙 동아리의 자랑이라는 밴드부 돌핀스를 한번 제가 만나봤는데요. 아, 정말 너무 소개부터 시작해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앞으로 많은 신입생 여러분들 이쪽으로 지원 넣어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그래서 상상홍보단 두 친구들과 함께 학과 동아리랑 중앙 동아리에 대해서 설명도 듣고 소개도 받아봤는데 다 너무 멋있고 예쁘고 뭐 너무 잘 나가고 이렇게 보여서 저도 뭐 하나 지원해보고 싶네요. 상지대학교 들어오는 학우 여러분들 혹은 신입생 여러분들도 동아리에 많은 지원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